치세요. 아니 니는 뭐 야, 아, 니가 뭔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들어왔는데 이 방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지금 흡사 특현장을 연상케 하는군요. 방장님, 토론이 너무 과열됐는데 네. 진압이 좀 가능할까요?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제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또 토크온의 토론 농객, 토크온의 진중권, 예, 노래하는 코트 인천 나얼입니다. 나얼님, 저기 죄송한데 예, 그 토론은 아니고요, 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편하게 현재 뭐 본인의 코로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뭐 예, 예, 확진자가 줄다가 요새 늘어나고 있다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뭐 이번에 뭐 클럽이랑 이런 것들이 오픈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몰리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뭐 그리고 뭐 최근에 또 SNS에서 화제가 됐던. 알겠습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네. 젊은이들이 이제 지금 클럽이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아 잠시만, 젊은이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34살입니다만요. 아 예, 그러면 그 얘기 써도 됩니다. 하세요. 예, 요즘 젊은이들이 늙으셨네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홍대 클럽이라든지 이렇게 클럽에 다시 드나거리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 대한 이제 그 나온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아서 이제는 코로나 끝물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좀 남의 이야기 같고 하다 보니까 화려한 미러볼 밑에서 이렇게 네, 스피커 앞에서 빵댕이를 흔들고 있는데 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것은 그 인천 나얼님께서 그런 어떤 유흥 문화, 클럽 문화에 어울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방장님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그런 피해 의식이 아닐까요? 방장님, 저 심도 깊은 대화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요, 예, 인신 공격이나 일삼는 비영신 방이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익의 증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 국민들 모두가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애국자로서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날씨가 좀 풀렸다고 벚꽃 구경 쳐가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인스타그램이나 쳐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 개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코로나 사태를 네,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한 발자국 더 발돋움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런 네, 기회를 이렇게 젊은이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글로벌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그 상징적인 네, 상징적인 그 모습을 자꾸 망쳐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 나라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자가 격리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많이 없다고들 해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뭐 벚꽃을 보러 클럽을 가는 것 자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나라가 네네네. 나라가 아무래도 좀 자유민주주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은 나라에서 예, 그런 시민들의 어떤 활동 반경을 예상을 야, 하고. 야, 말 좀 하자 이 비응신 쓰레기 같은 방장 새끼야. 아니 네, 니랑 나랑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기 좀 계속하게 좀 닥쳐주세요. 아, 예, 예, 예. X벌 새끼야. 자, 우리나라가 필리핀 정도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두테르테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19 조치를 위반해가지고 문제 일으키면은 사살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한 명이 죽었어요. 60대 남성인가 50대 남성이 격리 구간을 벗어나다가 총살당했습니다. 예. 이만큼 단호하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해결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실천을 해야죠. 에! 코코카카.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떤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게 아닌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그러니까 클럽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나라 자체에서 운영을 금지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야지 청년들이 나가는 걸 너무 잘 모르시는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클럽에서 네, 말이죠. 전원이 KF94 마스크를 아니 애초에 클럽에 아이 씨발 정말 씨 정말 씨 관관리 똑바로 하란 말이야. 코코카카. 자, 애초에 클럽에 입장을 할 때 사람들한테 KF94 마스크를 전원에게 나눠준다고 칩시다. 클럽에서. 근데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클럽에 입장을 할지라도 네네. 그 안에서 전부 마스크를 벗습니다. 왜냐? 그러니까요. 화려한 미러볼 밑에서 빵빵 터지는 스피커 앞에서 빵댕이 야무지게 흔들다가 예, 몸이 힘들어요. 왜냐? 인간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예? 활성산도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혹시 이제 클럽이 그럼 나이트 클럽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좀 내려가 이
제발 돌대가리 새끼들은 좀 꺼져. 새끼가 끼어들고 있어. 자,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 덥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 마스크 안 쓸 거예요. 왜냐? 화장을 야무지게 해가지고 홈런 한 방 야무지게 쳐야 되는데 그 물광 화장을 가리는 그 KF94 마스크. 그리고 조금 있으면 번들거린단 말이죠. 마스크에 그 메이크업이 다 묻어버리고 얼굴에 마스크 자국이 다 나요. 그러면은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냐는 얘기죠. 눈만 보이고 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어, 저 여자 이쁜데? 어, 야무지다. 야, 좀 꼬셔와. 그렇죠. 모든 여자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저기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근데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하관이 아기 그 자체예요. 아기예요, 아기. 얼굴이 치열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뻐드렁니가 야무지게 났어요.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네. 술 한 잔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마스크 때문에 아 오늘 꽁쳤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마스크를 젊은이들이 클럽 안에서 안 쓰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 행위들을 하려면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클럽 운영자인데 뭐 나라에서 이렇게 뭐 공문을 내렸어요. 뭐 클럽 들어갈 때 뭐 이제 마스크 쓰고 들어가라. 무조건 마스크 쓰게 해라. 근데 그런 행위를 클럽 내가 운영자로서 한 명 한 명 그렇게 클럽 안 쓴 사람들 다 내보내면 술 먹고 막 취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걸 다 내보내면 클럽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그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클럽 유흥주점들을 다 인원을 배치해서 공무원이 검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구나. 클럽을 운영을 못하게 하면은 그걸 나라에서 강제로 막는 거잖아요. 사회적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럼 그것은 나라의 역할로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오락시설 이런 것들에 권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소상공인들이 네.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심각한 타격이 있겠죠. 그러나 네. 유시민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에게 국민 모두에게 어느 정도 네.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세금 네. 거둘 때 요맘때쯤에도 돈을 야무지게 번 부자들에게 또 이렇게 세수가 다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거 똑같은 말인 게 왜 똑같은 세금 내고 왜 아니 나는 세금 많이 내고 저 사람들은 세금 안 내는데 왜 나는 혜택을 못 받고 저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소상공인들한테 준다면서요 방금.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 지금 상황이고 가장 피해가 많은 쪽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주는 게 맞죠. 니그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니그들 배 좀 쪼르고 해서 너희들은 버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좀 나눠줘. 그러면 부자들한테 세수를 더 많이 걷지 지금 어느 나라가 그 못 사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걷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나라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똑같이 걷자는 게 아니고 그런 나라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방장은 세금 한번 못 내본 비응신 새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이 새끼가 세법에 대해 전혀 몰라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년에 5월 달에 뭘 하는 줄 아세요? 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에 그때 이제 내가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나라에다가 정직하게 신고를 하고 또 그거의 번 것에 대한 만큼 나라에서 더 많이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료보험 지금 한 달에 나간 돈이 150만 원이 넘어요. 그럼 1년에 하면은 거의 진짜 네. 돈이 2천만 원대가 돼요. 진짜로 엄청 많이 나가요. 그래도 세금을 이렇게 내야지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어느 정도 나눠주고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체가 유토피아의 발상이에요. 유토피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상국가 이상국가. 여기 우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하세요.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비유를 잘못하신 거예요. 방금이. 아니죠. 그럼 죄송한데 결국은... 그냥 유토피아 PC방 가가지고 그냥 오다리나 뜯으시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예.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방장 같은 경우 지적 허영심이 대갈통에 들어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고급 용어 같은 거 좀 써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어느 정도 높이려고 하는 건데 방구선 달백수 새끼가 그냥 어디서 그냥 자 지적 허영심이라는 게 만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돌대가리 새끼라는 얘기입니다. 본인 꼬꼬까까 고위층에게 주는 것보단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차등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룸빵 좋아하세요? 아 이런 이꼴 새끼가 아까부터 방장이 병신 같은 소리를 하네. 아 저는 룸빵 좋아하지 않고 태어나서 룸빵 같은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저기 가본 적이 무서워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그 경각심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를 가장 빨리 벗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럼 다른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조명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가장 빨리 벗어나게 한 의료인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님을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 그것을 빨리 극복하게끔 의료인들이 힘쓰고 우리나라의 최첨단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조명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뭐 자기 임기 도중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로채는 그런 모습은 저도 원치 않나요. 예. 저도 대한민국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 때 혹시 사스 때 우리나라가 그 되게 처치 잘했다. 모범 처치국이었나? 그걸로 저기 우리나라가 선정이 처치, 됐었어요. 처치는 무슨 뭐 괴물 처치하는 것도 아니고 아, 예. 방꽃에 던파 같은 것만 뒤지게 하다 보니까 이 새끼가 전문적인 용어를 쓸지를 몰라요. 현실은 저기 나 혼자만 레벨업이 아니에요. 이 개새끼야. 그 나라의 특수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습관 자체가 이렇게 그 잘 걸리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같은 경우 인도는 지금 거의 피해가 없다시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초창기에 대처를 잘했기 때문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돌대가리 중국 새끼야. 중국 많았어요. 나라의 특수성이란 게 있다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카레를 존나 먹어가지고 강황 성분 자체가 여러분들 몸에 면역력이 엄청 올라가요. 인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 면역력이 엄청 높기 때문에 코로나도 뚫지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지금 김치 비하시 김치도 얼마나 면역력이 좋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많이 먹으니까 인도 그리고 지금 감염자 많습니다. 아 지금 죄송한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뉴스랑은 좀 다르네요. 예, 강황이라니 무슨 만물 강황설 왜 펼치고 계세요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그 초기 때는 예, 초기 때에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죄송한데 이거 지금 팩트를 다시 바로 잡고 가도록 확진자가 1,284명. 네, 우리나라 비슷해요. 코코카카. 인도에서 코로나 예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그 소 신성한 소 분뇨에 목욕하는 코로나 19 예방법이 확산이 되는 바람에 뭐 이게 확실히 뭐 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한번 몸소 보여주세요. 소 저는 분뇨 이렇게 드럼통 같은 거 모아가지고 한번 쓱 들어갔다 오세요. 아니 저는 그러면은 좀 믿을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짜이 새끼야. 아 이 새끼들 말 더럽게 많네. 화려한 미러블 밑에서 빵빵 터지는 스피커 앞에서 빵댕이 야무지게 흔들다가 예. 몸이 힘들어요. 왜냐? 인간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예? 활성산소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클럽이 그럼... 나이트 클럽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좀 내려가 이 발.